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나이트워커의 아르카나 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올릴 거 없으면은 올리면 되니까. 아, 레드 큐브. 아, 까먹었군요. 아, 여로예요, 여로. 아, 그렇습니다. 아, 배트 투킬이군요. 아, 잠깐만, 저 쓰고 싶은 스킬이 있었는데.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뭐야? 생각보다 세진 않네. 데미지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아, 컨트롤 하는 겁니까? 아. 아, 그렇군요. 인스텐션이 뭡니까? 아, 시간 배워야 되겠다. 익스텐션이 뭐야? 아, 이거군요. 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익스텐션이 박쥐 잘 날아가게 해주는 겁니까? 아, 아니군요. 쫄따구를 한명 소환해주는군요. 아, 요 느낌이로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쫄따구 어딨냐고 보여줄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소환을 합니다. 그럼 여기 아래 쫄따구가 생기죠? 열심히 때리지요? 느낌이 좋은데요, 나이트워커 벌써부터. 느낌이 장난 아닌데. 아, 다시 쓰면 분신하고 위치를 바꿔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빨리 템을 맞춰야 될 텐데. 템 맞춘 게 없어가지고. 망토하고 강이만 막 무기를 안 맞춰가지고. 이거 자리 안 바꿔줍니까? 스킬 눌렀는데.
왜 자리 안 바꿔주네? 아, 좋습니다. 레벨업. 아, 저는 크바를 먼저 찍겠습니다. 방문은 나중에 찍고 크바를 먼저 마스터하자. 아, 아니다. 방문을 먼저 찍을걸. 알게 아니잖아. 아무거나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루프 커넥터 써야겠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아이, 벌써부터 슬픔이 원전 컷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심볼만 들고 와도 다 원킬 나겠네요. 왜냐 심볼 갖고 오면은 10레벨이었나? 그쯤은 찍을 것 같은데. 더 찍을라나? 아, 유니온이요. 유니온 크리에 다 박았습니다. 요렇게 윗라인만 다 박았어요. 경험치하고. 아, 그럼요. 심볼도 옮길 수 있죠. 아, 사냥터 저는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여루하고 추천은 무조건 경험치만 먹을고 넘어갈 거예요. 여로하고 추추는 경험치만 먹을 거라서 숨겨진 지역에서 사냥할 거고요. 추추는 윗동네 가야지 뭐. 아르카나 225일. 아, 예, 등불에서 아트 쟤 안 나오게 바뀌었어요. 등불만 안 나오고 기본 몬스터에서 나오고 매크로 패치한다고 뭐 그렇게 한 거지 뭐. 최고의 수단이었나 봅니다. 난 모니터링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일단은 템을 좀 빨리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아직 템을 많이 못 맞춰가지고. 그래도 길 뚫으면 아마 다 원킬은 날 것 같아요.
길만 뚫고요. 모든 보스레이드 길부터 달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내 예상인데. 그게 한 다 10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 한 7시간이면 할라나. 아, 무슨 쓰는 이유요? 간지죠, 무슨. 간지용이죠. 플레임 표창이 더 좋지만, 무슨은 간지다. 표창의 꽃이지요. 네네. 나이트워커나 표창을 쓰는 사람이라면, 무슨 정도는 써줘야 되지요. 오면을 깔 시간이 없는데? 한 바퀴 돌리기 바쁜데? 최초의 정수요? 세 번? 아카이럼에서 두 번 먹어봤고, 아마 제 생각인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광물계에다 담았지요. 아, 원하셔서 깔아드렸습니다.
됐어. 아이고, 빡세다, 빡세. 그냥 바로 올라가도 되나? 요 앞에 있어야 되나? 기억이 안 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일단은 과자를 하나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50억 쓰고, 아 50억이란 30억 쓰고 15성 못 봤습니다. 11성이었어 30억 쓰고. 심볼 길 뚫려야 움직일 수 있어. 매수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3,200원 나옵니다. 먼치의 점샷을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아, 조정표는 없었습니다. 아, 템을 빨리빨리 맞춰야 될 텐데. 아씨, 못 맞잖아. 아니, 쉽게 말이. 이 스킬입니다. 아, 이거 효과가 뭐냐고. 아, 저도 안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15명에게 1000 데미지를 10번을 공격 중에는 무적이 되며
공격 후 30초 동안 어둠의 서포청을 던지는 어둠의 표식이 최대 중첩이 생기고 샬라샬라 최종 데미지 20%가 증가하며 모든 공격은 크리티컬이 되며 스탠스는 100%가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캔슬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그냥 점프 다시 누르면 캔슬 되거나 아니면은 방향키 흐트러트리면 방향키 다시 누르면 캔슬 되고. 처음 할 때부터 별로 안 어려웠는데? 어, 진짜로요.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아, 이번 코디 마음에 듭니까? 이번 코디는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저번 코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는데. 저번 코디 하던데 100억 넘게 썼는데 말이지요. 이번 코디가 더 마음에 들었군요. 역시 돈으로 코디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 늑대 가져와야지. 아, 끝판왕입니까? 아, 클리어 되는군요. 어, 야. 아, 매소가 4,000원씩 나오는군요. 왜 100%요? 아이고, 빡세다.
근데 나이트워커가 생각보다 전이가 너무 짧다. 점수톤이요? 853개. 아, 무기만 뽑아내면은 수공 확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 템 완성되면은 무기만 공포로 잘 들고 오면은 천만대 들어가지 않을라나? 안 들어갈걸? 어려울라나? 아, 이거요, 이거 무기 이름 뭐냐? 아, 달달법.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왜 퀘스트 그거 안 나오냐? 안 받았어, 그러나? 나 왜 안 나와? 아, 여기 있구나. 아, 매슐링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있었네?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알아. 알았어. 어이, 나이트워커 기대가 됩니다. 에이. 아, 네네, 이미 젠팩 없다 끝내놨습니다.
선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 되게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 나만 느끼나? 굉장히 사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트 한 3킬, 4킬인 것 같은데. 아직은. 아, 근데 배트가 오히려 1킬이 되면 더 안 좋습니까? 어때요? 1킬이라고 좋은 거 아닙니까, 배트? 아, 원킬이 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원킬 만들어야 되겠군요. 아, 패스. 나오의 하드 난이도 콤보가 나왔군요. 아, 멀티킬, 멀티킬. 이거 어떡합니까, 멀티킬. 4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도미니언 15번 쓸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오로 넘어갑니다. 아, 저는 나이트 워커밖에 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벨룸 레이저? 카벨룸 레이저하고 야, 5에서 넘어가질 않네. 작은 기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안 되겠지. 아, 카벨룸 레이저 썼는데 안 올랐습니다. 아, 이번 캐릭은 나이트워커입니다.
아,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아, 엘보? 아, 엘보는 잡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패스. 오케이, 쉽 됐어. 11 됐어. 하나 남았어. 아, 일단은 퀘스트를 받으신 다음에 한 마리 잡으면 옆 그 옆맵에서 기쁨의 에르다스를 10마리 잡으면은 신보를 줄 겁니다. 아, 전 팩업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차요? 넣을 자리가 없는데? 아, 원킬 안 나는 거 아니야? 설마? 안 나겠어. 나겠죠? 원킬? 안 날라나? 원킬 나겠죠? 어, 예상은 원킬인데 설마 안 나나? 제 생각은 원킬인데. 어, 나쁘지 않군요. 잘 하고 있습니다. 점샷 점샷 하니까 별로 어렵진 않네요. 점샷도 그냥 하다보니 적응이 되네. 아니요, 템셋은 오래 해야 돼가지고 당장은 안 끝났고요. 아마 석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때면 이제 말렙 되지 않을까. 아, 일단은 아, 빨리빨리 올려놔야지. 어, 시간 나면 이제 장사도 좀 하고. 사장은 사장보다 장사가 더 좋으니까. 그럴 때마다 사장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크긴 한데. 아, 옮겨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배트 원킬 960만입니까? 그럼 저 원킬이군요. 엠블럼만 어떻게 되면 원킬 날 것 같은데. 아, 엠블럼이 개망해가지고. 엠블럼이 50만원 넘게 썼는데. 사실상, 나는 한 30만원 썼고. 후원받은 게 50만원, 80만원은 쓴 것 같은데. 야, 유니크 에픽입니다, 유니크 에픽. 80개 써가지고. 80개 써가지고. 레어에서 에픽 올렸다니까? 에디셔널 큐브. 100 얼마일걸? 아, 귀찮아 죽겠네. 160만. 아니, 아직도 70개밖에 못 구웠네. 옛날에는 아예 적용돼가지고 좋았던. 요새는 캐스터템이 적용이 안 되겠다. 노하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전 나 사냥만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사냥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질리면은 자기가 사냥이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는 걸 찾아야지. 질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재미있게 길들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섀도우의 절기와 어설트를 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 재밌었지. 아, 틈진다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트워크를 좋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것으로 에스페라 길뚫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